모의고사 22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협상이란 나만 좋으면 협상이 아니죠. 서로 모두가 윈윈하는 win 협상이 중요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뜯어 먹어 보겠습니다. We all negotiate every day, whether we realize it or not. 우리 모두는 협상하다, negotiate 협상합니다. 매일매일 협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자, 이런걸 우리가 이제 양보절이라 그래요. 뭐뭐 하든 뭐뭐안 하든 부사절 중에 양보절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협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집에서 부모님하고도 협상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협상하고 친구랑 협상하고. Yet, 그러나 few people ever learn how to negotiate. Yet, 요럴 때 yes은 여러분들 어 연결 부사로 쓰였어요 예, 접속 연결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never the l e a s 나 none the l e a s 나 however로 바꿔 적을 수 있으니까 필기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few people 여러분들 few와 a few는 다르죠? a few는 긍정문에 쓰죠 몇몇 사람들은 뭐뭐 했다 few는 뭐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여러분들 how to negotiate 어떻게 협상하는지 협상하는 방법을 이제까지 배운 사람들은 거의 없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봅시다. 우리는 매일 매일 협상을 하는데 이렇게 매일 매일 하는 협상을 제대로 배워본 사람은 거의 없더라 이랬습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ose who do usually learn the traditional win-lose negotiation style rather than an approach that is likely to result in a win-win. agreement. 자, 봅니다. 도주는 일단은 사람들이야. 적어 봐. 사람들. 자, 집중하고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이야? 두. 하는 사람들. 자, 우리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가로 채야 돼. 자, 뭘 한다라는 말이야? learn how to negotiate. 앞에 있는 요거 있지. 자, 집중해 집중해. learn how to negotiate에서 learn이 일반 동사니까 대동사 둘를쓴 거야. 즉 다시 말해서 협상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겠지.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협상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보통 뭘 배우냐면 the traditional 전통적이고 그리고 win lose 니고 오시 스타일 말 그대로 보니 승자와 패자가 있는 협상하는 스타일을 배운다라는 거야. 즉 이걸 뭐라 그러냐면 뒤쪽에 나와 adversarial 적대적인 협상 스타일이야. 어, 내가 이기고 내가 살거나 네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야. Rather than 뭐 뭐라기보다는 이러한 접근법 자 대시 뭐야 축격관계 대명사지 be likely to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 다음에 result in이 뭐야 결과를 초래하다 지 result from 쓰면 안돼 win win agreement 자 모두 다 이기는 합의 즉 이걸 뭐라 그래 양측에 유리한 합의 이거 필기해 mutually beneficial agreement 라고 이걸 상호 이득이 되는 협상 이라고 됐지 어 좋아 그러면 자, 선생님이 요거 학교 시험에 이렇게 살짝 바꿔 나올 수 있어. 빈칸 넣기로. 다시 한번. 여기서 둘을 왜 써? 그렇지. learn이 일반 동사기 때문에 요런 걸 무슨 동사라 그래? 대동사라 그래. 여기다가 r을 쓰면 안 돼. r을 쓰면 안 돼. 자, 그래서 협상하는 배우, 협상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보통 전통적이고 한쪽만 이기는 이 스타일을 배워. rather than 오히려 이러이러한 접근법보다 축격 관계 대명사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인 접근법 win-win 뭐, agreement 양측에 유리한 합의 즉 상호 어, 이득이 되는 어, 이익이 되는 합의 됐지 자 그러면 this old school adversarial 금방 나오지 approach may be useful in a one-off negotiation where you will probably not deal with that person again 자 <laughs> 봐봐 이러한 old school old school 이럴 때는 뭐냐면 자 적어봐 traditional outdated 뜻이 뭐라고? 구식이야, 구식. 옛날 꼰대들이 하던 거, 응, 구식. 이렇게 말, 꼰대 너무 안 좋게 말하네. 자, 이러한 이 구식, 이 구식적이고 adversarial 적대적인, 적대적인, 적대적인 이 접근. 내가 이기면 너는 죽는 거야. 이런 적대적인 접근은 어 이게 유용할지도 몰라. 자, one of에다가 단한 번이라고 적어, 즉 one time이지. 단한 번으로 끝나는 협상. 자, 왜요? 관계 부사야. 관계 부사. 그 협상 속에서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 사람을 두번 다시 예, deal with 다룰 일이 없다. deal with. 그 사람과 상대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어. 그 사람을 두번 다시 상대할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협상에서는 뭐 이번 하고 끝이니까 예,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빈칸더키 나오겠죠? 그러나, 요겁지 빈칸더키 나온다. Such transac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rare. 까지만 해석을 해보자. 그러나, 그러한 거래들은, transaction이 거래야, negotiations는, 점점 더 increasingly, 는 점점 더 rare. 어때? 좀 드물어지고 있어. 자, rare의 동의어 rare의 동의어 scales나 uncommon이야. Because, 왜냐 하면, 왜냐 하면, 어때?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deal with, deal with, 가 뭐라고? 예, 다루다, 상대하다. 똑같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상대하기 때문이야. 너희들 동생이나 아니면 형, 오빠, 누나, 언니 i t h 할거 아니야. 매일 봐야 돼, 매일 봐야 돼. 그래서 같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상대하기 때문이다. 자, 즉, our s p o u s e s p o u s e 그럼 배우자야.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 우리의 배우자, 예, 엄마, 아빠 매일매일 협상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친구들, 직장 동료 카울리 동료들, 우리의 고객들, 그 다음에 우리의 의뢰인들, 의뢰인 고객 의뢰인 됐지 어렵지 않아? 그래서 in view of this, it's essential to achieve successful results for ourselves and maintain a healthy relationship with our negotiating partners at the same time. 자, 봐봐 이거 우리 서술형이나 문장 삽입 넣을 수 있어. In view of this가 뜻이 뭐냐면 이러한 관점에서, 즉 considering this 이것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this가 뭐야? 앞 문장을 봐봐, 그렇지? 우리는 one-time transaction은 없는 거야, 그지? 우리는 반복적으로 사람들을 계속 만난 사람 또 만나야 되거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했으니까 이 문장 위치가 나올 수 있다고. 자, 가져어 진조 구문이지, it is essential 예, 중요하다라는 거지. 자, 봐봐, 투 앞에 끊었어.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 엔 n d 가 있으니까 병렬 구조지. 그러면 이 achieve하고 자 집중해봐. 이 achieve하고 maintain하고 at the same time을 다 봐야 돼.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라는 말이야. 문장 전체를 봐. 동시에 achieve하면서 maintain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at the same time 동시에 우리는 achieve하면서 maintain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achieve가 뭐야? 어, 성취하다. 성공적인 결과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취해 협상에서 우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야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성취하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패배시키면 안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뭐 우리의 협상 파트너들과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얻는 게 있으면 파트너들도 얻는 걸 만들어줘야죠. 자 여러분들 이 문장 구조 잘 보고요. 이것이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자 가봅시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In today's interdependent world of business partnership and long-term relationships a win-win outcome is fast becoming the only acceptable result 자 봐봐 오늘날 오늘날에 단어 봐봐 우리가 interdependent야 형광펜이 형광펜 inter가 형광펜. 인터, 접두사가 서로 구덧 서로 의존적인 즉 뮤추얼 디펜던트 상호우전적인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디펜던트 안돼 의존적인 안돼그 다음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안돼 바로 인터 인터 디펜던트야 상호우전적인 세상 뭐 비즈니스 파트너십 그리고 장기적 관계 비즈니스 파트너십과 장기적 관계가 세상이 서로 상호우존하는이 세상에서 자 끊었지? 이 문장의 주어 윈윈 아웃컴 양쪽 모두에 유리한 성과, 즉 mutually beneficial result가 빠른 속도로 유일한 acceptabl 수용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결과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쭉 봤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문장 삽입 넣을 수 있고요. yet 거 there is, 이런 거 never 들이 쓰다 봐두셔야 되고요. mutually beneficial agreement 바꿔 적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빈칸 추 w 하웨이버 이런거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주어인데 a c h 와메인테인이 병렬 이루면서 동시에 라는 단어 dependent, independent, interdependent 우리가 원하는 단어는 interdependent 이런거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제만 정리해 봅시다 네이 글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 유지해야 돼 뭐를? 긍정적인 관계를 파트너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돼. 에드버서리얼이 적대적인 거 하면 안 돼. 나만 이기면 안 돼. 뭘 통해서 뮤추얼리 상호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합의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22번 문제 예. 정말 꼼꼼하게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